자, 지난 시간에 쌤이 발전 예제 8번을 빼놓고 지나갔습니다. 요 내용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쌤이 지금 봐주고 요 비슷한 문제 유형도 풀고 지나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딴 이유 없죠.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는 어떻게든 한 문제의 형태로는 나온다라는 거. 자, 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은 이거였어. 어떠한 그 남을 정리해서 어떠한 식을 나눌 때 내가 1차로 나누는 경우와 2차로 나누는 경우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1차로 나누는 경우는 식은 적지 말아라. 빠르게 정리하려면 2차 이상으로 나누거나 또는 1차로 나누더라도 몫이 언급되는 식은 다 적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3차 식으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엄청 중요한 경우입니다. 이거 알겠죠? 따로 수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봅니다. 다항식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일단은 2차로 나눠버렸죠. 맞지? 그래서 식을 적습니다. 자, fx는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어요. 근데 몫이 언급이 없네? 그럼 그냥 q로 두면 되죠. qx. 그 다음에 나머지가 3x 플러스 2였다. 2차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1차 이하의 형태로 나올 거고 그게 1차인 3x 플러스 2로 나왔겠죠. 됩니까?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건 문제 조건입니다. 나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는 5번에 이 fx를 1차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3이래요. 자, 이제 시간 적죠.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얘는 나눈 값이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옵니다? 3 나옵니다. 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조건 몇 개예요? 너가 왜 실수하고 너가 왜 어려워하는지를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봐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 던져준 조건은 두 가지예요. 맞나요? 던져준 조건은 두 가지야. 자, 일단 문제 사람들 해봅시다. 이 fx를 5번에 뭐 하자? x-1의 제곱과 x 플러스 1로 나누었어. 됐나요? 당연히 나머지를 구하래요. 몫은 언급도 없어. 나머지 정리죠. 자, 몫을요, 뭐 q2x라고 할게요. 쌤은 이거랑 이거랑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어차피 내가 구하지 않을 놈이고. 그리고 잘 봐, 내가 지금 몇 차식인데 이게 지금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죠. 3차식으로 나눠버리면 나머지는요 2차 이하의 형태로 나옵니다. 얘가 2차인지 1차인지 상수인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2차로 적어주는 거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자,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나머지는 이 값이에요. 맞죠? 얘를 보고 우리는 rx라 부르죠. 나머지 x. 자, 이게 rx인데 이거 찾아내라 이 말이야. 자,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요 미지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지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미지수의 개수가 3개다 맞지? 그러면 문제에서 알려줘야 되는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한 거야? 3개가 필요해요. 2개가 알려줘버리면 못 구합니다. 뒤쪽에 나오는 부정방정식이라 하는데 그런 형태가 돼버려요. 자, 봐봐. 애들이 얘기하는 대로 쌤 지금까지 문제 풀었던 방법은 몫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 나눈 값이 0이 되는 값을 숫자에 대입시켜버렸거든요. 자, 잘못 푸는 대표적인 예가요. 예 보고 어떻게 정리하면 쌤 x에 1 집어넣었더니 요거 0 되는 값, 쌤 이거 0 되는 값 찾아 넣으라면서요. 그래서 1 맞죠? 1 집어넣었더니 이거 다 날라가고 5가 나왔어요. 이 조건을 요렇게 만들어버리고 요렇게 두 개로 보고 문제에 접근하면 절대 못 풉니다. 알겠어요? 3차식으로 나누는 케이스가 이게 유형이 조금 있는 내용이거든요. 공부 좀 한 애들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만 안 한 애들은 끝까지 모릅니다. 자, 요거는 이 조건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이 조건을 쓰지 않아요. 1 집어넣으면 5 됩니다. 그럼 요 1 집어넣겠지 애들이. 1 집어넣으면 이거 계산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나와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나온대요.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또 0 되죠.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3이래요.
문자가 세 개인데 식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연립방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안 나옵니다, 답은. 그래서 애들 여기서 손 놓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푸는 거 아니라 했다, 맞지? 2차, 3차식으로 나눌 때 조건이 두 가지밖에 없다 하면 형태를 바꿔서 푸는데,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 나는, 잘 보세요. 이 식을요, x-1의 제곱으로 나눠버립니다. 자, 왜 나누냐 하면, 여기서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라는 조건이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x-1의 제곱으로 나눠버리고, 얘도 x-1의 제곱으로 나눠버려요. 자, x-1의 제곱으로 나눈다는 개념을 다르게 얘기하면 묶어낸다는 거죠. 인수분해 않는 거. 맞죠? 5x 플러스 10을 5로 나눈다는 말은 5로 묶어냈더니 x 플러스 2가 남았다. 이게 5로 나누고 남는 값이잖아. 맞지? 똑같이 x-1의 제곱으로 나누었다 했기 때문에 x-1의 제곱으로 나눠버립니다. 실제로. 단 인수분해 형태로 내가 묶어낼 거예요. 자, 보세요. x-1의 제곱으로 묶어냈어요. 자, 항이 지금 두 개 있죠. 크게 봐서. 맞죠? 크게 봐서 항이 두 개예요. 그럼 여기서 x-1의 제곱 나눠버리면 요만큼의 몫이 생깁니다. x 플러스 1과 q2x라는 몫이 생겨요. 그 다음 여기도 x-1의 제곱으로 나눠야죠. 근데 봐봐. 어떠한 2차식을요. x-1의 제곱,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눴어요. 나누면 몫이 무조건 뭐로 생겨요? a가 됩니다. 다항식 나눗셈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했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a 곱하면 일단은 뭔지 몰라도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로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몫은 a야. 그래서 잘 봐. 큰 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항에서는 x-1의 제곱을 묶어냈어요. 이 항에서도 x-1의 제곱을 묶어내버리면 몫은 일단 a라는 놈이 생겨요. 됩니까? 그리고 나머지는요, 이거 계산해봐야 안다, 맞지, 원래? 맞죠? 당연히 식 계산 더럽게 나옵니다, 이거. 자, 그럼 이 나머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자, 보세요, 한번. 쌤이 얘기해주는 요 놈의 식이랑 요거의 식은요, 같은 식이야. fx를, 뭐 앞에 안 적었지만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여기는 몫이 q죠. 여기는 몫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이놈이 뭐가 된다? q예요. q. 그럼 나머지는요. 3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거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려운 거고 중요한 거고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3차식으로 나누는 거는. 자, 얘는 봐봐. 내가 지금 여기에서 1로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다항식 나눗셈으로 들어갔죠? 실제로. 인수분해처럼. x-1로 나눴어. 아, 그럼 얘도 x-1로 나누자. 얘 x-1로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얘는 몫이 x 플러스 1의 q2x 딱 떨어지고요. 얘는 지저분하게 뭔가 나올 건데 일단은 뭔지 몰라도 a라는 몫이 하나 생기고 나머지도 지저분하게 나올 건데 문제에서 준 조건하고 비교해보니까 나머지가 3x 플러스 2로밖에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건 뭐였어? 실제로 따지면 인수분해 개념이죠? 맞죠? 약간 나눠줬다, 묶어줬다 개념. 다시 먼 상태로, 원래 상태로 분배법칙에 풀어버립니다. 보세요. 다시 풉니다. x-1의 제곱에 x 플러스 1의 q2x 더하기 a의 x-1의 제곱. 요거 풀었고, 요거 풀었고, 뒤에 3x 플러스 2 되죠. 잘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풀고 보니까요. 자, 쌤, 첫 번째 식이랑 세 번째 식이 같을 수밖에 없죠. 잘 생각해봐. 어떠한 식을 5로 묶어냈고, 맞죠? 이거 뭐 11이라고 가정합시다. 11. 그러면 이거 나머지 1 하나 남겠죠? 다시 뭐 하세요? 또 분배하세요. 그럼 5x 더하기 10 더하기 1 하면 이거랑 같을 수밖에 없죠. 이해됩니까? 나눠줬다가 다시 곱해준 거잖아. 원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에서 처음으로 적었던 이 식이랑 세 번째
나눠졌다가 곱해졌다. 다시. 맞지? 원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이 식이랑 첫 번째 식은 같은 식이에요. 그럼 이 식을 비교해보면 잘 봐. x-1의 제곱 있죠? x 플러스 1도 곱하기 돼 있고요. q2x도 곱하기 돼 있죠? 그리고 이 뒤에 뭐 돼 있어? 원래 문제에서 원하는 나머지가 적혀 있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맞지? 근데 이 식에서는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오죠, 얘. 지금 내가 한번 나눠주고 한번 묶어주면요. 얘가 지금 나와요. 얘가 지금 마찬가지 뭐다? rx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 조금 까다로워요. 나중에 되면 쌤이 빠르게 푸는 방법도 해줄 겁니다. 빠르게 푸는 방법도 해주는데 요즘에 서술형에서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자, 요 식 그대로 계속 가면 돼. 봐봐. 얘랑 얘랑 같지? 얘랑 얘랑 갖다 왔지 이제. 근데 여기서는 내가 아까 못 풀었었어. 왜 못 풀었었냐 하면 조건은 두 가지인데 미지수가 세 가지여서 못 풀었거든. 맞죠? 근데 여기서 쳐다보면요, 조건은 두 가지였는데 이 조건을 썼죠 지금 이 내용에서. 그 조건 하나밖에 안 남았죠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문자도 하나밖에 안 남아요. 결론, 얘는 이렇게 변형시킨 다음 이 세 번째 식에 뭐 하는 거야? 대입하는 겁니다. 자, 대입할게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1은, 자,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뭔가 나오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0 돼버리죠. 그러면 싹 다 날아갑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근데 그 값을 문제에서 알려줬다고요. 뭐라고? 3이라고. 요거 풀게요.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그러면 4a가 되고요. 요거 마이너스 1이죠. 이항하면 4 됩니다. 어, a1이네. 맞죠? 자, 요 a1 나왔는 거, 요 나머지 식에, 여기 식에 다시 대입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 식에 대입하면, 자, 이 식은요, a에 1 집어넣었으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나온다고. 요거 갖다 풀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고, 계속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죠. 지금 나머지만 언급된 거예요. 문제에서 나머지 구하라 했기 때문에 아마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왜 한다 했다 무조건 나옵니다. 3차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보통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 가지, 자 봐봐,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차 이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꼴로 나온다. 그래서 미지수가 세 개가 나오기 때문에 내한테 필요한 조건이 세 개다라는 거야. 근데 간단하게 나온 문제는요, 그 조건 세 개를 줍니다. 그럼 세 개 대입하면 돼요. 연립방정식 쓰면 답 나옵니다. 근데 지금처럼 두 번째 유형, 3차식으로 나왔는데 조건을 두 개밖에 안 준 거야. 미지수는 세 개인데 조건이 두 개밖에 없네. 맞지? 이런 경우는 이러한 방법으로 푸셔야 돼요. 문자 두 개를 내가 없애버렸죠, 비교하면 갑자기. 이 조건 하나의 조건으로 B, C의 문자가 사라집니다, 이 식에서. 그래서 나머지 한 조건 가지고 A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A값 다 풀고 나면 식이 이렇게 나오고, 어차피 내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놈이나 이놈이나 이거 전부 다 똑같은 식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얘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나오는 다른 유형이 하나 있어요. 그 유형은 쌤이 문제 갖고 보여줄 겁니다. 일단 생각보다 까다롭죠?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자, 내가 요 경우의 케이스는 쌤이 계속 보여준다 했거든요. 보여준다 했기 때문에 영상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요 한 문제만 끝내는 게 아니야. 요 문제 유형 계속 잡을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또 계속 똑같은 방법을 풀어줄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요, 확인 체크 62번 있습니다. 확인 체크 62번. 자, 3차식으로 나눈 거 내가 지금 다 골라줄 거야. 진짜 쉬운 거 빼고는. 자, 62번 문제. 원래 확인 체크는 숙제로 따로 나가지만 지금 풀어줍니다. 보세요.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다. 자,
항상 기억하세요. 다항식 나머지 정리인데 몫이 없네. 나머지 정리 맞죠? 나머지 정리에서는 1차로 나눴을 때는 식을 간략하게 적으세요. 2차 이상으로 나눌 때 또는 몫을 언급할 때는 무조건 식을 다 적어줘야 돼요. 지금 2차식으로 나눠버렸기 때문에 문제 조건입니다.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은 몰라요. 그래서 내가 qx라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2입니다. 됐죠? 그 다음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4입니다. 이 말은 1차로 나눴고 몫이 언급이 없죠? 그냥 간략하게 적자. 뭐 f 뭐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4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내었던 1차로 나누는 거 2차로 나누는 거 모르면 이거 지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거 해볼게요.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다 했어요. 일단 내가 지금 3차로 나누라고 문제에서 받았다 맞지? 일단 몫이 언급 없으니까 q라 할게요. 뭐 q2 뭐 아무거나 적어도 되죠. 어차피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를 구하라 했는데 내가 나머지를 모르거든. 3차로 나눠버렸으니까 2차의 이하의 형태로 나올 거다라는 건 내가 알고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나머지는 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놈은 ABC 값이에요. 자, ABC 값 미지수 3개 남았지? 미지수가 3개인데 조건이 두 마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뭐하자? 식을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돼. 그냥 단순 대입으로 하면 안 된다. 아까 얘기했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풀면 못 구합니다, 다. 자,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라? 인수분해처럼 묶어내라 했어요, 맞지? 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 여기서 여기까지. 첫 번째 항에서는요, 이거 나가고 나면 얘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요. 맞죠? 자, 아까 보여줬죠? 식은 이제 안 적습니다. 두 번째 항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 2차로 묶어내버리면 다항식 나누기에서는 최고치항만 비교한다 했죠. 그래서 얘는 a만 나오게 돼요. a. 그래, 얘랑 얘랑 곱하면 시작은 ax 제곱으로 들어가거든. 뒤에 거 내가 모르지만. 근데 그 뒤에 거를 여기서 알려준다고요. 얘는 지금 상수로 나와버렸죠, 실제로. 자, 포인트 빨리 잡아. 여기에서 쌤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얘 지금 조건 이용한 겁니다. 조건 이용한 거예요. 여기는 요놈이에요, 요놈. 됐나? 자, 이제 뭐했다? 이게 지금 인수분해처럼 묶어줬잖아. 그럼 다시 풀어주자는 거지. 전개합니다. 다시 푸세요. 풀면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3 q2x 하나 나오고 얘랑 얘랑 또 풀면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나오고 뒤에 있던 플러스 2 있죠. 됐나요? 그러면 자, 이 식과 첫 번째 식은 같은 식이라 했어요. 풀어보면 모양 같죠? 다 똑같아요. 맞지? 다 똑같기 때문에 위에서 쌤이 주황색으로 표시해놓은 이놈이랑 얘랑 같은 식이라는 거야. 자, 아까는 조건이 두 개밖에 없었어. 미지수는 세 개인데 못 풀었죠. 근데 지금은 조건이 하나밖에 없죠. 맞지? 근데 내가 이거 써먹었거든요. 이 조건 아까 여기서. 그럼 조건 하나밖에 안 남았죠, 나는. 근데 미지수가 하나면 조건 하나만 있어도 다 풀리죠. 그래서 뭐 합니다. 얘를 요 두 번째 조건이죠. 얘를 여기에 이제 대입합니다. 자, 대입합니다. 이 식에. 자, 대입한 식 한번 해볼게요. 자, 대입한식 한번 해볼게요. 봅니다. F 내가 지금 3 집어넣으라 했어요. 여기 3 집어넣었어요. F3은 자, 여기 3 집어넣으면 4제곱 16인데 계산할 필요 없다. 왜? 0 나오거든. 이거 다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3 집어넣으면 되네. 그럼 얘는 바로 합시다. 3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얼마 나와요? 4제곱 16A죠. 16A 더하기 2가 되고요.
이거 풀었더니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마이너스 14 나왔다는 거죠.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것, 쌤.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까지도 확인돼 버렸네요. 이 A 마이너스 1 다시 어디 가자? 금방 썸 찾았죠, 이거? 이거 다시 어디 대입한다? 요 식이 대입시킵니다. 요 식이 대입시키면 이 식은, 봐봐. A가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대입해버리면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요. 맞죠? 자, 이거 뭐 풀어주면 답입니다. 그냥 이렇게 적어도 뭐 틀리는 건 아니죠. 이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거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요 문제 유형이 엄청 내가 빨리 끝났다. 이제 나 이제 알았어요. 내가 이 문제 유형 쌤 다른 것도 풀어보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시험 칠 때 서술형에서는 적어줘야 되겠지만 만약 이게 서술형이 아니다. 시간이 내가 아깝다 맞지? 좀 빠르게 풀어야 되겠죠? 자, 그 빠르게 푸는 건 이거예요. 2차로 나눴죠? 맞죠? 나머지 바로 정리합니다. 봐봐. 2차로 나눴죠? 그 2차에다가 A 곱해요. 그리고 나머지 아까 뭐였어요? 이게? 여긴 2였죠? 요게 나머지예요, 실제로. 2차로 나눈다 했을 때 그놈에다가 A 곱하고 뒤에 있는 나머지 붙이면 이게 실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라고. 단 A값 어떻게 구하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4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대입하면 돼요. 그럼 A값 나오고 그게 답이에요. 빠르게 끝내야 됩니다. 빠르게 끝낼 수 있을 땐 빠르게 끝내야 되죠. 자, 한번 또 봅시다. 또 봅니다. 같은 문제 같은데. 같은 문제 같거든요. 자, 내가 일단은 빠르게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빠르게 푸는 것도 할 수는 있어야 되죠. 근데 빠르게 푸는 것만 알면 망한다. 자, 빠르게 푸는 걸로. 첫 번째 경우로 풀어볼게요. 쌤, 나머지 RX라는 거는요. A에다가 2차로 나눈 거 2차씩 적어주고 거기에 나머지가 뭐 나왔어요? X 플러스 1. 이게 나머지예요. 바로 끝났어요. 뭐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1로 나눴다. 1 집어넣으면 4 나온대요. 1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이거 요 1 집어넣으면 2A입니까? 2A 플러스 2네요. 이거 4래요. 아, 쌤 A도 1이에요. 따라서 나머지는요 A 1 집어넣으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 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입니다. 문제에서 그 나머지에 마이너스 2 대입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죠. 맞지? X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해버리면 답은 4 나오겠네요. 이 문제 답 4예요. 자,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도 풀어봅니다.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따로 빼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면 뭐 자기만 손해죠. 자, 있는 대로 그대로 갑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을 적어요.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은 뭐냐? fx는 뭐로 나눴더니 x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2차로 나눴더니 몫은 모르니까 내가 qx라 하고 나머지는 x 플러스 1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1 집어넣었더니 4 나왔습니다. 자, 이게 조건이죠. 지금 두 개의 조건이 있어요. 문제에서 원하는 식을 적습니다. fx는 x제곱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곱한 걸로 나누었어요. 이때 나머지 구하세요. 자, 몫은 한 겁이 없으니까 내가 내 맘대로 q2x라 하고요. 나머지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합니다. 됐죠? 자, 원칙으로 내가 찾아내야 될 놈은 이거예요. 지금 두 번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겠지만 b와 c값을 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a값을 이용하고 다른 식정리 이용해서 바르게, 좀 빠르게 정리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했냐. 쌤, 이거 2차로 묶어주세요. x제곱 플러스 1로 묶으면 왼쪽의 항은 x-1과 q2x가 나오고요. 오른쪽 거는 어차피 2차, 2차기 때문에 최고차 항만 맞춰주면 돼요. a만 곱해주면 되네. 그리고 나머지가 생기는데 이 나머지는 이 식 이용해서 푸는 거라서 x 플러스 1로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똑같은 문제 세 문제죠.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에요. 얘로 나눴잖아. 이게 q가 되고요. 이게 qx야 이게.
그리고 나머지. 자, 그 다음 정리합니다. 다시 온 상태로 돌리면 x제곱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q2x에 플러스 이거 곱하면 a에 x제곱 플러스 1에 x 플러스 1 맞나요? 이렇게 돼요. 이제 뭐 합시다. 나머지 찾아야 되죠. 근데 첫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이 같다 했거든요. 그러면 쌤 문제에서 원하는 식은 이거하고 똑같아졌네요. 이제 조건이 하나밖에 아니 미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건 요거 쓰면 되죠 이제.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 대입하겠다 이 말이야. 이거 여기 대입하면 자 F1은 여기 FX에 1 집어넣었죠. F1은 이게 다 날아가 버리죠 얘 때문에. 1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2가 되고 이게 4입니다 그러면 A는 1 됩니다. A 1 다시 여기 집어넣으면 이 식 어떻게 나온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옵니다. 지금 문제는 이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세요 했기 때문에 답은 형태는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맞죠? 요령껏 푸셔야 되겠죠. 요령껏 자 뒤쪽으로 넘겨봅니다. 뒤쪽에 넘기는데 어디로 넘기냐면 55쪽이에요 연습문제까지도 건드려봅니다 오늘. 자 딴 거는 필요 없고 쌤이 얘기하는 내용의 문제를 정리해보겠다는 거죠. 3차로 나누는 거는 내가 뭐라 했어요? 총 3가지가 있어요.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는 3가지야. 조건을 3개 다 줬을 때, 두 번째는 조건이 2개밖에 없을 때, 세 번째는 아직 문제 유형 안 알려줬어요. 자 그거는 뒤쪽에서 쌤이 도와줄 거고 보세요. 이건 똑같은 문제예요. 실제로 원래 같으면 이거 풀리기 시켜야 되는데 내가 쌤이 다른 그 숙제 내용을 나눠줄 테니까 그걸로 푸시면 되고요. 일단 예 봅니다. 익숙해지라고 똑같은 건 네 번째 계속 풀고 있는 거야. fx를 뭘로 했더니 x-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이거 빠르게 푸는 거 아닙니다. 나머지가 그럼 몫이한 거 없으니까 qx라 했고요. 나머지는 x 플러스 1입니다. 두 번째 조건 2 집어넣었더니 4 나왔습니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지금 조건이었어요. 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이 fx가 뭔지 모르지만 얘로 나눠버려. 그래서 이 fx를요 x-1의 제곱과 x-2로 나눴어요. 그러면 몫은 당연히 이상하게 생긴 q2라는 게 생길 거고 그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ax제곱 플러스 bx플러스 c로 둘 수 있어요. 자 요게 나머지입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얘죠. 다시 얘기한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BC의 값 구하려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A값 구하는 게 문제야. 됐죠? 정리할게요. 뭐 하자. 일단 2차로 나누라 했으니까 2차로 묶어내버립니다. X-1의 제곱을 묶어냈어요. 묶어내니까 X-2 Q2X 나오고 여기는 2차 여기도 2차 최고차항만 맞추자 A만 곱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가 원래 생겨야 되는데 그 나머지 내가 원래는 계산해보면 식이 이상하게 나오게 돼 있어. 근데 그걸 구하는 게 아니고 1번 조건을 따라간다는 거죠. 맞지? 자 여기 나오는 이 1번 조건 얘 이용해서 이거 적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온다? x 플러스 1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조건 하나 써버렸어요 이미. 다시 뭐 하자? 풀자. 자 원상태로 돌립니다. x-1의 제곱 x-2 q2x 그 다음에 a의 x-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내버리면 첫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은 다시 같아진다. 묶어줬는 거 다시 분배시켜주면 똑같은 식 나올 거니까. 그럼 얘들 둘이는 같더라. 이제 또 뭐 하자. 조건이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맞지? 조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조건을 이용합니다. 어디에? 이제 여기에. 이거 여기 대입하면 얘는 2 집어넣으래요. F2는 X에 2 집어넣었어요. 이거 전부 다 FX입니다. 자, 2 집어넣으면 이게 다 날아가고 여기 2 집어넣으면 A 플러스 3만 남아요. 맞나요? 이거 이 때문에 이거 다 날아가고 여기 2 집어넣으면 1 A 2 플러스 1 A 플러스 3 나오죠. 근데 이게 아까 얼마였다? 4였다 문제에서. 이걸로 통해서 우리는 A가 얼마다? 1이다.
이 A1인 거 다시 구했는 거 어디에 집어넣어라? 여기 집어넣어라. 그럼 이 식은 x-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된다. 이거죠. 답은 이거예요. 실제로. 이거 뭐 풀어놓으면 답이겠죠. 뭐 그 정도는 내가 계산 안 해줘도 되겠죠. 됩니까? 되겠어요? 지금 계속 3차식으로 나누는 문제 다 골라내줬습니다. 자, 뒤쪽에 하나 더 있어요. 뒤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46번 봐봐. 46번 봐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식 fx에 대하여 f1이랑 f2랑 f3은 전부 다 5로 나왔어요. 자, 이것도 형태가 비슷한 문제인데요. 실제는 3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건 아닌데 조건이 3개 나온 케이스예요. 조건이 3개 나온 케이스. 봐봐.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야. fx라는 쌤, 얘는요 3차식인데 제일 앞에 있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래요. 그러면 1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죠. 3차니까 최고차항의 계수는 1이라 했어요. 맞지? 여기까지 나오죠. 근데 이거 1 집어넣으면 뭐 나옵니다? 5 나옵니다. 2 집어넣으면 뭐 나옵니다? 5 나옵니다. x에 3 집어넣어도 뭐 나옵니다? 5 나옵니다. 봐봐. 조건 지금 몇 개 있는데? 미안. 미지수 몇 개 있는데? 3개 있는데 조건 3개 나왔죠. 1 집어넣어도 5 나오고 2 집어넣어도 5 나오고 3 집어넣어도 5 나오고. 맞지? 자, 그래서 대부분 애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씩 다 때려넣어서 풉니다. 때려넣어서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알겠어요? 왜? 연립방식 쓰면 되거든요. 근데 원칙은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자, 내가 이렇게 안 할게요. 얘는요. 봐봐. 1 집어넣든 2 집어넣든 3 집어넣든 나머지가 전부 다 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fx는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는 거. 이거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0 나오죠? 2 집어넣으면 0 나오죠? 3 집어넣어도 0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5 나와야 된다며? 그럼 뒤에 5 붙이면 돼요. fx식은 이거예요. 1 집어넣어도 5 나오고 2 집어넣어도 5 나오고 3 집어넣어도 5 나옵니다. 간단한 문제죠? 자, 그럼 봐봐. fx를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러면 애들이 얘기하지. 쌤, 4 집어넣어도 5 아닙니까? 아닙니다. 맞죠? 여기 집어넣어보면 얼마 돼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5니까 답은 11 돼야 돼요. 자, 얘는 이러한 케이스. 지금 실력업으로 나와 있는데 개념 원리 문제가 좀 쉽다 보니까 실력업 문제는 안 해요. 실제로 이거는 이러한 종류 중에서 난이도가 낮은 문제고, 쌤이 숫자 한번 바꿔볼게요. 보세요. 여기는 지금 없죠. 근데 중요한 거라서 한번 보여줍니다. 지금 숫자 한번 바꿔볼게요.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꿔요. 요 내용을 이렇게 안 가고 F1은 1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F2는 2 나오고 F3은 3 나와요. 이때 F4 구하세요.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 생각하는 건 뭐야? 아까처럼 식 다 적어놓고 대입하면 되죠. 대입해도 답은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근데 그렇게 푸는 문제는 아니었다. 나머지 정리 문제로 간다. 요겁니다. 잘 봐. fx는요, 봐봐. 1 집어넣었더니, 1 만들어줘야 돼, 이거. 2 집어넣었더니, 3 집어넣었더니,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앞에 식이 이렇게 아닌 다른 숫자가 나와버리면 이거 계산해줘야 되거든, 우리. 1 집어넣으면 계산 안 해도 되죠. 맞지? 2 집어넣어도 계산 안 해도 되죠. 3 집어넣어도 계산 안 해도 되죠. 자, 근데 아까는 뭐로 나왔냐면 상수가 5로 나왔기 때문에 뒤에 더하기 5만 하면 돼. 근데 5번을 봐봐. 1 집어넣었더니 1이 나와야 되고, 2 집어넣었더니 2가 나와야 되고, 3 집어넣었더니 3이 나와야 된다 했거든. 맞죠? 그럼 여기는 뒤에 뭐가 붙냐면 x가 붙는 거예요. 1 집어넣으면, x에 1 집어넣으면 이 말이죠. 1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고 1, x에 2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고 2, x에 3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고 3만 남죠.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시 알겠어요? 문제 형태 보고도 가는 거죠. 당연히 f4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4죠.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봐봐. 똑같은 건데 오늘 이렇게 나왔어. 하나만 더 할게요. F1은
만약에 마이너스 2, F2는 마이너스 4, F3은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쌤, 일단 얘는 1 집어넣어 봐야 되고, 2도 한번 집어넣어 봐야 되고, 3도 한번 집어넣어 봐야 되는데, 맞죠? 그때 각각 나오는 나머지가 얘거든. 얘들의 규칙성 찾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2 곱하면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스 2 곱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2 곱하면 얘 나오네.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2x.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고 마이너스 2. 2 집어넣으면 얘 때문에 이거 다 날아가고 마이너스 4. 맞죠? 그러면 F4는 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3, 2, 1 빼기 8 해서 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3차식 형태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